파브리시오가 또 지킬지. 자, 디에고 소드레 대 파브리시오 안드레의 경기 준결승 첫 번째 매치입니다. 아, 네, 이... 아, 나왔습니다. 호카게라 쓰고 드래곤볼 Z의 포즈. 네. 자, 먼저 내려갔습니다. 소드레 가드 포지션 잡고요. 네. 자, 하지만 패스 시도합니다. 자, 발목을 눌러주면서 패스를 하려 했었는데. 아, 가까이 붙습니다. 네. 네, 들어갑니다. 아, 네. 이게... 오, 일어나요. 디에고 소드레. 자, 아, 네. 엉덩이가 네, 땅에서 떨어져서 2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득점을 하게 된 디에고 소드레입니다. 자, 하지만 안드레이 침착하네요. 자신감 있게 아래로 갔다가 일어나면서 두 점을 가져간 디에고 산드레, 소드레. 자, 파브리시오도 보여줘야겠죠. 자, 안드레 선수 여기서 서브미션을 네, 펼친 경기도 있고 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일어나나요? 네, 밀어내지만. 네. 아, 소드레가 운영을 잘했고요. 네. 안드레이의 네,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패스까지. 몸을 돌리면서 패스를 시도했었는데요. 니바시도. 자, 하지만 안드레이 잘 막았고 네, 테크니컬 스탠드업 이어질까요? 자, 하지만 소드레의 무게중심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디에고 소드레. 한 발로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넘겨냈습니다. 아, 일어나나요? 아, 네,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안드레이에게 또 2점이 들어갑니다. 네. 2대2 동점. 2점 받고 바로 엉덩이 깔아도 점수를 뺏기진 않거든요. 어, 하지만 또, 네, 엉덩이가 아, 아까 그 점수가 2점을, 취소가 됐습니다. 네, 점수를 취소되고 어드밴티지로 바꿨어요. 네, 결국 네, 포지션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일어날 뻔했지만. 자, 그럼 다시 2대0의 어드밴티지 하나. 파브리시오 안드레이. 자, 아, 서로 팔목끼리 잡힌 상태에서 디에고 키가 5cm 작았으면 지금 넘어갔을 거예요. 네, 조금 멀죠. 디에고 소드레가 아, 네. 뭡니다. 아, 아,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발에 엉켜있어요. 엉켜있었기 때문에 네. 뜯어냈고요. 2대2 동점. 하지만 안드레이는 어드밴티지까지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수입을 거의 성공시켜서 2점을 받았고요. 그걸 노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어드밴티지만 받을. 네. 왜냐면 어드밴티지 하나가 중요하니까요. 아, 그렇죠. 네, 가끔 선수들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서브미션을 계속 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드밴티지를 하나 받아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확실한데 공격 의도가 또 보였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드밴티지는 리스크가 있었다, 걸릴 리스크가 있었다 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지금 뽑고 싶은데 옷이 잡혀 있어요. 여기서 잘 싸워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롤링. 아, 네. 자, 지금 파브리시오 안드레 어드밴티지 하나로 앞서고 있긴 한데 이거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아, 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키기가 상당히 힘든 싸움이고 공격하는 소드레 쪽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거든요. 아, 디에고 소드레에게 어드밴티지가 네. 들어가네요. 아직 3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2대2. 아, 이 아구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손톱 쪽에 뭐 손가락에 테이핑도 좀 많이 해주고 있고요. 자, 엉덩이를 세어보고 있는 파브리시오 안드레이. 아, 쉽게 점수가 나진 않습니다. 네, 발이 옷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옷 안쪽에 네, 손이나 발이 들어가면 심판이 빼줘야 하고요. 이 선수가 그걸 이용해서 뭔가 하려 그러면 심판이 페널티를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우발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서 네,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앞에 잡아주고 있는 디에고 소드레. 자, 무릎을 하나 집어넣어보려고 하는데 발을 너무 잘 쓰죠. 라펠도 하나 잡고 있고요. 아, 찍이게 놔주질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수입을 시도해봤었던 디에고 소드레. 아,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안전 라인에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포지션으로 해야 돼. 이분은 배송을 해주진 않습니다. 네. 네, 자기가 옮겨라고. 스스로 이동을 하는 선수들입니다. 네.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옮겨주는 분도 있고 니네가 옮겨라는 분도 있고 네, 중간부터 완... 옮겼어요 이번에. 내가 자세 다 외워놨으니까 저기서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2대2 상황. 아, 사이드로 돌진 못했습니다. 자, 발이 계속 들어와 있죠. 조금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표정이 좀 그랬죠. 네. 조진용 선수 디에고 소드레하고 경기할 때 자꾸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요. 소드레 아, 선수가 어필하는 네. 거 기분이 좋지 않네요. 네. 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서로 좀 동일한 상태고요. 저도 득점과 어드밴티지까지 같았을 때는 심판 아, 전체 의견을 들어봤었어야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삼심이니까요. 네. 어, 일어나나요? 자, 지금까지는 밸런스가 지금 무너지진 않아서 안드레이가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 일어납니까? 일어나 뜰 것 같은데요? 아, 네, 쉽지 않네요. 주지 않습니다. 어, 어드밴티지. 어, 그리고 심판에게 좀 항의를 했고요. 발이 또 안쪽으로 아, 빠져나왔군요. 디에고 소드레에게 추가 어드밴티지가 들어갑니다. 네, 수입을 거의 성공시켰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파브리쇼 안드레이도 아예 득점을 하면 그냥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드밴티지 하나 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걱정이네요. 네, 1분 남았습니다. 자, 승부는 집중력이 깨지면 한순간에 네. 네. 어, 일어났나요? 니바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서브미션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니바시도 해주고 있는 파브리쇼 안드레이. 아, 네. 자, 어, 어드밴티지 들어가고 어. 백 잡나요? 자, 어드밴티지 하나씩 어, 하나가 좀 추가되면서 동일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30초. 네. 아, 파브리쇼 안드레이가 마지막까지 공격을 해주면서 어드밴티지를 따냈고요. 자, 백을 잡을지 여기서 밸런스를 버텨내는 어, 백을 잡기 직전 발 하나 들어갔어요. 발 하나 들어갔어요. 자, 어드밴티지 추가적으로 하나 가져간 디에고 소드레인데 훅이 껴져 있습니다. 네. 어드는 하나 받겠네요. 자세가 좀 높긴 합니다. 자, 심판이 발 모양을 주시하고 있죠. 네. 아, 경기 마무리됩니다. 어드밴티지 두 개가 들어갈 것 같네요. 오. 서브미션 시도에 대한 어드밴테이지 하나랑 백 점, 아, 백을 잡을 뻔한 어드밴테이지 하나 해서 이러면 어드밴테이지 역전인가요? 네. 아, 왜 이렇게 안 주나 했어요. 좀 늦게 줬죠. 네, 맞습니다. 네. 걱정했습니다. 아, 걱정하셨어요? 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는 네. 파브리시오 안드레이가 이러면 어드밴테이지 4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들어갈 법한데 너무 안 주고 있어서 전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점수는 2대2. 하지만 추가적으로 막판에 어드밴티지 두 개를 가져간 파브리시오 안드레이 선수가 올라갑니다. 네, 지난번 시합에서와의 약간 경기 결과 반대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도 막판까지 결국 공격 시도를 해주면서 어드밴티지를 따냈군요. 자, 우리는 저 드래곤볼 Z 포즈를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한 번인가요? 네, 여러 번 더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초반에 점수가 좀 많이 안 나나 싶었는데 어, 좋은 수비를 서로 보여줬기 때문에 득점은 네. 많이 안 났습니다. 자, 저번 시합에서도 비등비등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마지막 또 적극적인 모습으로 아, 이렇게 백도 잡고 서브미션 시도까지 했기 때문에 추가 어드밴티지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준결승 첫 번째 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지는